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르비 수학 강사 고병훈입니다. 아, 이제 드디어 내일이 2023 수능을 보는 날이네요. 일단 지금은 전날 11월 16일 아침 7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씻고 카메라를 좀 켰어요.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말도 좀 있고 해서. 일단 아무튼 제가 오르비의 인강을 런칭한 지 올해 7월부터 런칭을 했기 때문에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많은 글들을 통해서 좀 대화를 했었죠. 그래도 좀 많이 올려드린 그런 무료 특강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유료 강의는 두 편밖에 안 올렸는데 이제 그 강의를 보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올해 좀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그 수고와 노력 그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수학 강사다 보니까 이제 수학 시험이 2교시에 치러지지만 아무래도 국어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겠죠. 그걸 어떻게 과연 이제 1교시 끝나고 멘탈 관리를 잘할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강의 학생들한테도 마지막 날 그렇게 마지막에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로는 오늘 예비 소집은 꼭꼭 갔다 오셔야 됩니다. 이제 꼭 가끔 가다가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자기 강의실이 어딘지 모르거나 학교 이름이 비슷했는데 저 학교로 간다, 이 학교로 간다,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집일에는 꼭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을 이제 뭘 가져가야 되냐,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자기가 공부했던 그런 문제들, 특히 뭐 인강 선생님들 교재 또는 뭐 기출 교재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가겠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 강의 학생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수원, 수투, 그다음에 본인의 선택 과목 요거 오답 노트 정리한 거라든지 내가 그동안 문제 풀었던 거 다시 쭉 보면서 아,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했던 것들을 10문항씩만 딱 챙겨 가시는 걸 선생님이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0문항은, 7문항은 좀 기본적인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삼쉬사라고 하는 것들 있죠. 아주 쉬운 것들에서 조금 어려운 개념들, 개념 한 한두 개 정도가 들어간 그러한 4점짜리 쉬운 것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1번부터 한 10번 정도까지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한 7개 정도를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11번부터 15번 또는 21, 22, 30, 이러한 유형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한 3문제 정도를 추려서 갖고 가시면 됩니다. 뭐 너무 많은 문제를 보려고 하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쉬는 시간 30분 동안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오고 또 마음 추스리고 뭐 하면 사실 문제 많이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그렇게 갖고 가시면 충분히 마무리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릴 때는 이제 본인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아, 이거는 내가 계산 실수를 했던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은 반드시 밑에다가 계산 실수 포인트를 좀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개념, 그 다음에 풀이 과정에서 내가 왜 여기서 여기까지 안 갔지라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적어 놓으시면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요런 것들만 좀 있다가 한 20분 또는 10분 후에 시험 볼때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이런 경각심, 이런 것들을 좀 일깨우고자 그 정도만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뭐 바리바리 싸두고 갈 필요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 수험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때 배워왔던 또는 1학년, 2학년 때 해왔던 그런 내신 관리도 좀잘 했었어야 되고, 그러면서 3학년 때그 내신 관리를 좀더더 타이트하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좀 많이 못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도 내신 공부를 한 것과 수능 공부를 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다 겪어가는 과정이고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힘든 과정을 일단 끝냈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냥 차분하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할 것만 다 보여주고 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멀리서나마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참 작별 인사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언젠가 또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물론 수험 생활을 통해서 만나진 않겠죠. 안 나, 안아야겠죠. 않겠죠가 아니라 안아야겠죠.
그러나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리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 노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굉장히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보고 제 무료 강의 제 해설 강의를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내일 결전의 날잘 치르고 웃는 얼굴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르비 학생들 화이팅!